휴가 연장 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당장 위원장님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. 136%가 요게 이거를 한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납품 단가 연동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, 다만 시장 원리와 상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계의 숙원 현안인 만큼 가까운 시간 안에 국회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가 기업 승계제도 개선을 공약했었고, 윤석열 정부의 1호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.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두 법안만큼은 꼭 통과될 수 있게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내가 나오겠죠. 23% 이상 공정한 법을 입법하기로 했었는데, 이번 사태를 계기로